원체가 뭐예요? 현재 이제 원죄가 뭐냐고 물으면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게 원죄다. 이제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그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다. 하나님의 말안 듣는 게 원죄다. 이제 그렇게 되면 뭐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게 성경을 보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죄는 무엇이라? 불법이라. 불법을 행해야 한다. 근데 이렇게만 또 오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거부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성경에 죄는 무엇이다라는 말이 이런 두 군데가 있어. 모든 불의가 죄다. 그래서 죄는 죄라는 것은 무엇이다? 불법. 불법. 그 다음에 뭐예요? 불의. 그럼 죄가 불법이라면 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법이 하나님의 법이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그 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법의 그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사랑이라고,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나타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단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어디 누구를 사랑해서 세상을 이 죄 많은 세상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밖에 없는데 그 세상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는 하나님의 법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이 죄 많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니까 그게 조건적 사랑이라면 이 죄가 많은 세상을 사랑하실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불법 자 그러니까 법은 법 이퀄은 뭐예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므로 불법 죄는 불법이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것이 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이건 이제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불의다.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의나 법이나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의라는 것은 옳은 것. 법도 옳아야 돼, 안 옳아야 돼. 법인데 틀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는
옳은 것입니다. 즉, 죄는 불의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럼 이 의, 하나님께 의, 옳은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옳은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랑은 결국은 뭐예요?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무조건적 사랑이 결국은 어디에 나타난 것이다? 십자가에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옳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는 다 어디에 나타난 거라야 돼? 십자가에 나타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 이것이 하나.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옳으신 분이다. 어떤 식으로 옳으신 분인가? 이 세상에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뭐예요? 더하는 것도 무조건적 사랑이죠.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의가 될 수는 없고, 인간의 사랑의 법칙은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과 다르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법이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불이다. 의가 아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는 다 뭐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무엇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교단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해서 아무 조건 없이 다 구원하셨다. 는 것을 안식교단에서는 받아들이지를 뭐요? 않고, 그거는 예비적, 1차적 단계에 불과하지, 그 다음 단계가 남아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과연 이상구가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회개했느냐? 그리고 이상구의 성깔이 다 없어졌느냐? 그거를 조사해서 구원을 결정하신다고 가르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의 의가 아니야. 그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법이 아니야. 그래서 원죄가 뭐냐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것이 불법이요, 아닌 것이 불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의 동산에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은 게 그게 죄다. 그렇게 되면, 이런 죄에 대한 이런 깊은 의미를 알 수가 뭐예요? 없어. 그저 하나님 말 안 들으면 그 죄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그냥 오해를 할 수도 있을까? 조건적인 독재자 하나님 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말한 거는 뭐든지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 받는다. 그래서 따먹지 말란 거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따먹기 때문에 여자들은 무슨 벌을 받아? 잉태하는 고통, 뭐 하나님도 취미도 이상하죠. 따먹지 말란 거 따먹었다고 아기 낳을 때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러면 완전히 조건적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해서는 안 되죠. 사실은 여러분,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불법의 그래서 원죄라 그러면 영어로는 original sin 그래요. original sin, original 근원적인 죄의 뿌리라는 말입니다. 뿌리가 되는 죄는 뭐냐? original sin은 죄. 그 original sin 죄의 뿌리는 누가 제일 먼저 지은 죄예요, 그게? 그건 그거는 누가 제일 먼저 지었냐고 하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은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게 옳은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존재가 누구냐? 그렇게 생각하고 맨 처음 주장했던 존재를 그 사단이라고 그럽니다. 사단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뭐 대적하는데 뭐에 대한 대적이요?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대적을 해가지고 조건적 사랑이 자기는 옳다고 생각.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단이 대립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큰 문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를 뭐 이렇게 찌질하게 부족하게 창조해가지고 뭐 에덴의 동산의 선악과를 그거 안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 왜 괜히 만들어놔가지고 따먹지 말라 해서 그러니까 또 따먹으니까 뭐 벌 주고 이게 장난 같지 않아요? 이래가지고는 장난 같아. 그러나 우리가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언가를 알려면 하나님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것을 알아야만 죄가 정확하게 무엇인 줄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따먹었다는 것은 그것이 원죄라고 할 수 없고 진짜 원죄는 사단이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단은 뭐가 의라고 말한 주장한 존재라? 이 십자가의 사랑과 정반대되는 십자가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이 십자가의 사랑과 정반대되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 이 사단은 그러면 그 정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질적 차원의 존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게 천사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총지휘하는 천사장이라는 그런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 천사장의 이름이 성경 보면
루스벨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루시퍼라고 부릅니다. 루시퍼. 한국말로는 그냥 루스벨 이렇게 부릅니다. 이 무슨 뜻을 가지고 루시라는 것은 빛이란 말이에요. 빛. 빛을 반사하는 천사. 하나님께로부터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 인간들에게 뭐요? 날라다 주고 반사해 주는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제 이 루시퍼가, 루스벨이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도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제 알았던 천사죠. 그런데 루시퍼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하나님은 보니까 이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를 더하는 아무래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루시퍼는 생각을 좀 하기 시작. 생각을 감안해 보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문제가 심각하겠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모르겠어요. 무조건 사랑한다면. 무조건 사랑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님께 반대해도 하나님 그래도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게? 무법천지가 돼. 그렇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말 안 들어도 괜찮네. 응? 뭐 말 안 들으니까 더 사랑하네. 그럼 말 안 듣는 게 유행할까 안 할까? 뭐 말 안 들어도 뭐 벌도 안 주네 뭐. 무조건 사랑하네. 루스벨이 그런 루스벨의 그 생각은 루스벨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이제 살고 싶으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별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아주 건강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루스벨 쪽이 옳다고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그래, 무조건적 사랑이 오라.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루스벨이 아마 하나님께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 무조건적 사랑 참 좋습니다. 저도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 좋은데 이 하늘 정부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천사들도 많고 또 인간도 많아요. 그 인간은
우리 지구 여기만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는 과학적으로 밝혀졌어. 이 지구와 같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소위 지구 같은 그런 행성이 이 우주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런 행성을 슈퍼지구라고 부릅니다. 슈퍼지구. 근데 거기에 많은 인간들이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라는 곳은 그 당시만 해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우주 안에 우리 같이 이렇게 병드는 사람도 없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온 우주 속에 있는 슈퍼지구에 살고 있던 모든 인간들은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예요?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다 영생하고 있어. 근데 여기만 영생을 못해. 죽어버리는 거야. 왜 그러냐, 이거지. 그것이 이제 오늘 이 질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그랬습니까? 뜻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는 건 생각에 반응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며 그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유전자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 근데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아, 조건적인 것이 오라. 그렇게 되면, 뭐요? 누가 누구를 성추행을 했다, 사기를 쳤다. 그런 놈들은 말이야, 죽여야 돼. 그런 놈들은 벌 받아야 돼. 라고 내가, 나는 옳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옳은 것그 자체가 내 유전자를 뭐 하고 있어? 끄고 있는 거요. 예.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것은 사실상 옳은 것이 의의가 아니에요. 의의는 생명이에요. 의의는 죽은 것을 어떻게 살리는 것이 의의요.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은 생명이요. 생명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는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서는 이것처럼 골치 아픈 게 없어요. 자, 아마 하나님은 제 생각이 이랬을 것 같아요. 루스베라. 내가 창조주 아니냐? 내가 너를 뭐요? 만들었잖냐? 내가 이온 우주를 만들었잖냐? 그러면 내가 옳다면 옳은 게 아니겠느냐? 루스벨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루스벨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천사야. 그러니까. 이 급이 같을까요, 다를까? 급이 다르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루스벨급보다는 뭐예요? 훨씬 더 높겠죠. 그런데 이거를 자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조건적 사랑이 옳으냐를 한번 실험해가지고 딱 보여주면 참 좋겠지만, 이게 실험이 곤란해요. 왜?
조건적 사랑을 탁 가르쳐 주면 어떻게 돼 버려요? 그게 스트레스가 시작이야.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뭐가 돼? 욕심쟁이가 되고 이기주의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말 잘 들으면 상 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이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생기고 벌 받을까 두려우니까 위선이 생기고 막 이래서 엉망이 돼버린 게 내 생각이. 그러면 유전자가 다 변질할까 안 할까? 다 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험해보기도 너무너무 곤란한 거야. 그러나, 자, 지금 사단은 이 창조주가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해, 천사지만. 그러나, 생각의 레벨, 급은 창조주를 따라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루스벨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거는 곤란해.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 우주를 통치하는데 이게 큰 뭐예요?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이거는 무법천지가 되고, 이게 통치 불능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해요. 참 머리 좋은 루스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상하다. 왜 이거를 모를까? 이렇게 루스벨은 생각하다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 생각이 창조주 생각보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는 자기 생각을 따라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루스벨이 막 다른 천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천사들 가만 루스벨 말 들어보니까 뭐예요? 아, 루스벨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천사들은 뭐예요? 그래도 루스벨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역시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고 더 높은 급의 생각이 아니겠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게 좋겠어. 그래서 그 믿음을 선택한 천사들이 있고 있었고, 믿음 대신에 뭐요? 아, 지식적으로 루스벨 말을 딱 들어보니까 누구 말이 옳은 것 같아? 루스벨 말이 옳은. 그래서 천사들의 3분의 1이 루스벨 편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이거를 하늘의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 그 말이 이제 바로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게 이제 천사의 3분의 1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에 뭐가 있으니?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뭐 칼 들고 창 들고 뭐 총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겠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루스벨이 천사의 3분의 1을 포섭해서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다.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루스벨은 사단, 곧 용이 됐습니다. 용은 사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과
루스벨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루스벨로 더불어 싸울세. 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지만은, 즉,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가 거할 곳을 찾지 못한지라. 결국 용이 어디로 내 쫓긴다 그랬습니다. 이제 같이 이제는 함께 할 수가,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달라지면 그때부터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자, 어디로 내가 쫓기니? 땅으로 내가 쫓겨. 그래서 이제 이곳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곳으로 보내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를 제가 연구를 하면서 보시면 땅은 뭐가 없었다? 형체가 없었다.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그러니까 땅이 창조될 이 공간은 어두웠다. 그리고 공허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 이런 어두운 곳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 이곳이 왜 어두웠겠소? 그것은 하늘의 전쟁의 결과로 그 사단과 사단의 천사들이 이곳으로 보내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본래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곳이었지만 그 사단과 사단의 천사들이 이곳에 보내어졌기 때문에 이곳은 어둠이 있는 곳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즉 죄가 있는 곳이 되었다. 즉 이곳은 무엇으로 꽉 차버린 곳이 되었더라? 네, 조건적 사랑으로, 즉 사망으로 가득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함께하던 루스벨과 하나님과 함께하던 루스벨과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천사의 3분의 1을 하나님이 이곳에다가 격리 수용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 놓고 하나님은 이 자기를 반대하는 이 천사들, 이 루스벨을 그래도 사랑해요,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그래서 여기다가 격리시켜 놓고 보니까 그 안이 캄캄해. 그대로 하나님이 떠나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이 떠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거하시니라. 그래서 이 성경 보면 지구가 창조될 곳이 사실은 뭘로 둘러싸여 있었다? 물로 쌓여 있었다. 그리고 이 공간에 지구가 창조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표면에 하나님이 떠나질 못하고 어떻게? 네. 떠나질 못하고 여기는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또는 여기 보면 운행하시니라. 다른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뭐 가지각색 번역이 있는데 여기에 운행하고 있었다는 히브리 말에 말에는 어떤 뜻도 있냐면 암탉이 계란을 품었단 말이야. 그래서 계란을 어떻게 한다? 암탉이 자꾸 계란을 20분 내지 30분마다 이렇게 돌립니다. 안 돌리면 계란 안에서 병아리가 죽어요. 왜? 아래쪽으로 무게가 다 쏠리면 안 되니까 그 병원에 왜 중풍 환자들 욕창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꾸 돌려줘야 돼. 그것처럼 어미 암탉이 이 계란을 자꾸 돌려줘요. 그게 사랑의 운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이 안에 빛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야 이 빛이 없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 천사들 다 죽어버려요. 천사들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필요해? 생명의 빛이 필요하죠. 자, 이제 이래 놓고, 여러분, 이제 지금 온 천사들과 우주에 있는, 저 영생을 하고 있는 인간들, 또 지금 이 문제 해결이 안 났어. 그렇죠? 루스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이 옳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이 옳을까? 이제 하나님으로서는 어느 것이 진짜로 옳은 거다?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옳은 거다? 즉,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거를 증명해 줘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제가 하나님이면 루스벨하고 그 3분의 1 천사들 어떻게 했을까? 확 죽여버렸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없어집니다. 왜? 그렇게 되면 만약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의견, 자기 주장에 반대한다고 해서 확 생명을 거두어서 죽여버리면, 그러면 살아남아있는 천사들과 인간들은 하나님을, 와, 우리 하나님, 우선적이네? 조건적이네. 말 안 들으면 확 죽여버리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온 우주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에 반대하고 있는 그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도 얘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하,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옳다고, 의라고 주장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이 그것이 의 맞다, 옳은 것 맞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뭐를 줘야 돼? 기회를 줘야 돼. 그렇죠? 그래야만 이 하나님이 공평하지. 그렇게 하려면 뭐를 해봐야 돼?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실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사단이 옳다고 주장하는 조건적 생각으로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하는 것을 사단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지구도 만들고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인간에게 완전히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한번 살아봐라겠죠. 살아보면 이 조건적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를 보고 판단하라겠지. 이거 하나님으로서는 참 고통스러운 결정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실험을 하려면 여기다가 지구를 만들고 지구상에 뭐를 인간을 창조해 줘야죠. 근데 그 인간을 창조하면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속여서 하나님은 조건적이신 분이라고 속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간의 생각, 뜻이 달라지죠. 그렇죠? 뜻이 달라지면,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인간의 유전자가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해요. 유전자가 변하면 결국 변질된 유전자는 다음 세대, 다음 세대로 유전할까 안 할까? 그게, 그래서 이 에덴의 동산에서 처음 만드신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아담과 이브의 유전자가 변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그 아담과 이브의 후손은 다 뭐요? 조건적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조건적으로 유전자가 변질되어 있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 그래서 심지어 병아리들도 조건적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돼도 이것들이 다 욕심쟁이들이다. 이 말이야.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욕심쟁이요, 이기적.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은 조건적이라고 꼬시는,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타고난. 그 원죄는 뭐예요? 하나님은 조건적이라야 된다. 무조건적 사랑은 틀렸다. 그거는 의의가 아니다. 라는 사단의 주장에 우리가 동조해버렸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하기 뭐요? 짝이 없는 이 우주, 전 우주에 우리 같은 존재는 우리밖에 없어. 나머지들은요, 다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아무 병도 없고, 예? 행복하고 서로 싸우지도 않고, 예?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 이제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지구상에 하나님이 만든 아담과 이브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실험 동물이 되어 있다. 그 실험하는 목적은 뭐게? 실험 목적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일단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3분의 1의 천사들을 다시 어떻게?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지금 사단과 3분의 1의 천사들, 여기 지금 와 있나. 그래서 이 지구에는 잡신들이 있는 거요. 악령들이 있다고, 다른 데는 없어요. 아시겠죠? 여기 이제 가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와 있는 3분의 1의 그 악령이 된 천사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맞을 거라고 믿는 천사들도 이게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진짜 조건적인 사랑보다 더 뭐예요? 옳고 좋고 그것이 생명이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된 일이 이 우주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천사와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반드시 한 번쯤은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아셨다? 창세 전부터 아셨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자, 곧 언제? 창세 전에. 창세 전.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마 천사장이나 어떤 천사 중에 한 천사가 반드시 이 자기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반대되는 조건적 생각을 들고 나올 수 뭐예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천사들이 자기 하나님 생각 이외에는 절대 못하도록 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입력을 해놓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은 뭐예요? 못하지.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나 또는 아담과 이브도 인간도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이 자체가 저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게 멋진 하나님이야. 이상구가 하나님이었으면 여러분 생각할 자유 없어. 그저 내 생각대로만 뭐요? 생각하도록 딱 만들지. 너는 네 생각하고 너는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뭐요? 그 자유를 허락했다. 이거지. 하나님은 생각의 자유를 못하도록도 만드실 수 있기 없게 있지요. 그런데 싫으면 싫다는 생각, 반대하면 나는 반대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인간과 천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은 참 진짜 멋진 하나님, 독재자가 아니야. 그렇죠? 정말 민주주의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아셨다. 그래서 창세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은 실험을 할 수밖에 뭐요? 없다는 것도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실험 대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이다? 흠이 생기고 아주 더러운 인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인간이 왕창 망가질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흠이 생기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창조했던 인간이 더럽게 돼버려. 그래서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은 뭐예요? 벌써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지구에 창조한 인간이 안 거룩해지고 흠이 생길 것을 뭐예요? 알았다. 그 흠을 다시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흠이
틀림없이 생길 텐데 그 흠을 없애기 위하여 이미 계획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무슨 계획을 세웠어?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뭐예요? 책임을 지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고 나면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을 줘서 그 성령을 하여금 안 거룩한 놈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흠투성이가 된 것을 어떻게 흠이 없게 해 주시고 그럴 생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조건적 생각 때문에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아 않게 된 사람들을 인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회복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해서 그 우리 인간들을 자기 아들들이 뭐요? 되게 하셨으니 되게 하실 예정이니가 아니고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어떻게 자기 자녀들로 되게 뭐요?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흠이 생기고 거룩하지 않는 더러운 인간이 되고 그래서 결국 죄인이 될 것을 이미 창세 전부터 뭐요? 아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면서 그래 이 인간들을 지구상에 창조해서 씨름을 할 수밖에 없구나. 저 하나님 마음이 좀 이해하십니까? 예. 네. 이거 안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온 우주에는 계속 뭐요? 진짜 하나님의 생각이 옳을까? 루스벨의 생각이 옳은 게 아닐까? 자꾸 이런 이제 생각에 다른 생각이 주장이 나서가지고 계속 뭐요?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야. 지금 그 분열이 일어난 상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시급합니까? 생각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온 우주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하나님 시급 통일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지구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인간이나 천사들이나 이 땅 지구에 있는 인간이나 천사들이 그 루스벨과 이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통일되게 하시겠다. 이 통일이 돼야 되겠어, 안 돼야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암에 걸린 이유가 뭘까? 우주 통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지금 그 실험 대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온 우주에서 지금 여러분 주시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조건적으로 살 때는 맨날 속상한다 그랬었고, 기가 막힌다고 그랬었고, 맨날 화내고 짜증나고, 남편 미워하고, 이랬었다가, 어떻게? 그리고 먹으라는 거 건강식을 안 하고 맨날 라면만 처먹고 이래서 하더니
그 라면 거 참 맛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해도 서로 미워하고 이러더니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뭐예요? 기가 막히고. 그래서 그 조건적으로 살아왔던 그 결과로서 암이 생겼는데, 아, 뉴 스타트에 와가지고, 이상구를 시켜가지고,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고, 그것이 생명이고, 조건적 사랑은 사망이다. 이것을 가르쳐 줘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야지. 그 결과 생명을 받아서 유전자가 켜져서 낫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서 보니까 누가 오라? 누가 오라? 하나님이 옳지. 사단의 조건적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가만 보니까 아니라, 그렇죠. 조건적 생각을 따라가면 그건 사망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지금 그거를 온 우주에서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른 데서 안 죽으시고 여기 십자가 이 땅에 받고 여기서 피 흘리시고, 자, 나는 너희들을 뭐예요? 실험 대상으로서, 우주 통일을 위한 실험 대상으로서 너희를 여기다가 창조해서 참 미안하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여러분한테 미안한 거야. 그렇죠? 여기 안 만들었으면 뭐 암에 안 걸리지.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승리로 우주 통일에 승리하시기 위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그거, 김생님한테 나 길지. 우주에서는 순간이야, 순간. 예. 네. 순간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은 상당히 길게 끌고 나갑니다. 아시겠죠? 왜냐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뭐요? 마음을 돌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동역자고, 우리는 나중에 뭐가 되냐면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우리가 뭐 무슨 제사장이냐 하면, 우주에 여러분, 우리 이제 문검자 우리 사모님이 오시니까 여러분이 막 붙잡고 막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하늘나라 가면 그 우주 거민들이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싶어 죽는다고. 그때 암 걸려가지고 막 고생하고 그때 어땠어요? 문검사님 막 물어보잖아. 남은 자씨도 막 물어봤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금자 씨를 만나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그렇게 오랬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없으면
자기의 의를 나타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시게 하셨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옳다는 것이 나타났나? 나타난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는 지금, 뭐, 별 볼품 없는, 그저, 암 환자에 불과해. 그러나, 이 우주에서는요, 여러분은 지극히 중요한 하나님의 의의를 증명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응? 왕 같은 뭐요?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다 같은 암에 걸려놓고 뉴스타트에 안 오면 하, 참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응? 왜? 결국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인간의 기술로만 고치려고 하다가 T세포만 전부 죽여버리고, 그래가지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불쌍하고 마음 아프겠어요. 충분히, 뭐예요? 하나님의 정말 동역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 난 뭐 이러다가 뭐, 암 걸려서 고생하다가 죽는 하나, 한갓 뭐예요? 그죠. 한국 여자에 불과한 게 아니야. 아시겠죠? 예. 예. 이 굉장한 신분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대사장이라 한번 봐야죠. 그렇죠?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요? 대사장이요. 아, 그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사망에서 불러내어, 조건적 사랑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그, 우리를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우주에 뭐요? 선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내가, 아이고, 재수도 더럽게 없이 내가 암에 걸려가. 이게 무슨 꼴이고, 맨날 풀만 먹고.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거는 진실이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이 정도니까 아시겠죠? 벤츠 지금 못해도 소렌토로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정도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이 지구상에서 더 이상 부러울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러면 다 사람들, 그러니까 다 하늘나라에도 각자 생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늘나라 저기는 김민숙이를 파견해야 되겠다. 민숙아, 네가 제사장으로 가서 걔네들 좀 토닥거려줘라. 이렇게 이름 없는 야는 절에 댕겼는데, 뉴스타트 와가지고 뭐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 교회 댕겨가 안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 이거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 아시겠죠? 악수 한번 합시다. 예, 예, 예. 네, 영이든, 영이는 저기 보내서, 가면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특별한 대우를 받는 온 우주 거민들이 다 만나고 싶어. 우리처럼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본 사람이 없는 귀한 존재들이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결국은 우주가 통일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아시겠죠? 이게 공수 특전단이 다가 아니야. 아시겠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공수 특전단보다 더 뭐예요? 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 이 온 우주에 뭘까? 이 죄의 한가운데로. 우리 김생님 공수 특전단 출신이거든요. 우리 저 뒤에 우리 임명호 선생님도 저 특전단 들어왔어요. 저 뒤에. 앞으로 잘 해보소. 자, 이제 특전단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적군인 적진 속에 어떻게 비행기 띄워가지고 어떻게 저 적진 깊숙하게 들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죽을 각오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이 지구라는 적군 사단의 영역 안에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뉴스타트는 이거는 공수 영적 공수 특전단들이야. 아니겠죠? 그래서 이미 이제 통일은 다 이루어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끈기 있게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내가 혹시나 안 낳고 죽는다고 해도 내 신부는 이미 내가 믿는 한 내 신부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네? 그렇죠? 그런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하늘나라로 상속을 받게 되었어.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모두는 공동상속자가 됩니다. 공동상속자.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이 지구상에서 고생한 것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면 정말 내가 고생했던 보람은 뭐예요? 사실 이미 내가 고생하고 암으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구원이라는 상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남은 거는 더 이제 우리는 생각으로 구원을 받았고 마음속에서 상급을 받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면 우리는 실제로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동역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정말 우주 통일에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공동 예수님과 하늘나라의 공동 상속자로서 영원한 삶을 정말 의미 있는 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걸 생각하세요. 공동상속자라고 화장실에 써붙여놓고 온갖은 뭐예요? 제사장 냉장고에 써붙여놓고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야. 아시겠죠? 하나님 참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며 병들고 늙어가며 죽어야 하는지를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그래도 내가 인간이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만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만 이 세상 방법대로 정말 원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이렇게 나한테 병을 주셨냐고 참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진리를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이 진리가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빛이 있는 곳으로 모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위대한 놀라운 계획을 듣고 깨닫고 믿고 기뻐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동안 우리 유전자들 다 켜주셔서 우리들 정말 하나님을 멋지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온 우주에 선전할 수 있는 정말 온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